내가 지금 방금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있는 줄 알았어. 마시즈맨 대국민 카페 지도 프로젝트 위드맵. 이번 메뉴는 초콜릿입니다. 서울의 인생 초콜릿 카페 다섯 곳을 지금 만나보시죠. 시작은 스페인의 아침으로 떠나보도록 하죠. 성북동 골목길에 위치한 카페 초콜라테 콘추로. 이곳에서는 스페인 현지에서 만나볼 법한 추러스 세트를 맛볼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스페인 그 나라의 대표적인 아침 식사고요. 어떻게 먹냐면 추러스를 여기에 찍어 먹습니다. 찍어서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걸 마시는데요. 우리가 그 찬바람 불 때 그 밑에 같은 핫초코가 아니에요. 굉장히 달지 않고 묵직한 무거운 초콜릿 음료라고 볼 수 있고요. 이곳에 오시면 평소 마시던 핫초코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스페니쉬 초코라떼와 추러스의 조합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벨기에로 가봅시다. 용산역 골목에 위치한 카페 카카오봉. 이곳에서는 쇼콜라티에가 직접 만든 달콤한 초콜릿과 디저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리지널 핫초콜릿과 프랄린 초콜릿을 주문해 보았습니다. 이 우울한 기분이었던 사람도 이거 마시면 그냥 와, 내가 오늘 기분이 왜 나빴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그럼 진짜 굉장한 고급스러운 달콤함을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방금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있는 줄 알았어. 어우, 굉장한데 진짜 맛이. 은은한 달콤함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핫초콜릿이었습니다. 프랄린 초콜릿도 먹어보도록 하죠. 겉에는 이제 딱 그 완전 정통 이 초콜릿 맛이 느껴진다면은 갑자기 먹다가 안녕 나 레몬이야. 근데 이거 하나 먹으면은 잠이 그냥 확 깰 것 같아요. 유럽 여행이 그리운 분들이라면 이곳에 오셔서 정통 벨기에식 프랄린 초콜릿과 핫초콜릿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촌으로 향합니다. 마치 초콜릿의 아지트 같은 공간 초코블로썸. 저희가 주문한 아이스 민트 초콜릿이 나왔습니다. 호심 발언을 하자면 저는 민초파이기 때문에 민트 초코를 좋아합니다. 개운하네요. 역시 민트 초코. 무려 카카오 72%의 핫초콜릿이 있어 함께 마셔보았습니다. 쓰네요. 쓰긴 쓰네요. 뭔가 좀 더 매니악한 초코를 먹고 싶다 하면은 네, 마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민트 초코다. 만약 민초단이라면 이곳에 오셔서 시원한 민트 향이 제대로 살아있는 민트 초콜릿을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연남동에 위치한 언더플로어로 가보도록 하죠. 아주 힙한 분위기의 카페 공간. 저희가 주문한 더러운 비주얼의 더티 초코가 나왔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저희도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달콤한 크림과 담백한 핫초코가 아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맛이었는데요. 힙한 인스타그래머에게 추천하고 싶은 반전 있는 맛의 더티초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촌으로 향합니다. 빨간 벽돌의 2층 카페 미라보 쇼콜라. 한옥을 바라보며 다양한 초콜릿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카카오 밀크티를 먼저 마셔보도록 하죠. 밀크티에 초코를 넣는 게 아니라 초코 향이 가미된 밀크티라고 해요. 생각보다 차 향이 많이 나고 브루즈와 이런 분들이 초콜릿 하우스에서 뭐 초콜릿 티나 이런 밀크티를 마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콜릿과 밀크티가 결합된 약간 부의 상징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아이스 초콜라를 마셔보겠습니다. 아이스가 맛있네요. 그렇게 안 달고 확실히 초코의 본연의 맛을 더 느낄 수 있는.
한옥 풍경을 바라보며 이국적인 초코 음료를 즐길 수 있어서 외국인 친구가 온다면 데려가고 싶은 초콜릿 카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로 카페 지도를 만들고 있는 마시즘. 여러분이 마셔본 인생 초코라떼 카페는 어디인가요? 지금 유튜브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좋은 카페는 함께 가야 하니까요. 다음엔 어디로 가지?